분석 작업 1번 시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이름 정의가 되어 있나 한번 문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D15셀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15셀 선택하시고요. 열머리끌 AB 위쪽에 보시면 이름 상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그 다음 F13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영업 이익액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30%가 입력된 할인율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 할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할 셀은 D15셀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D15셀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확인합니다. 현재는 30%인데 40%로 0.4 또는 40%라고 입력하시고요. 추가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도요.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20% 또는 0.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결과는 영업이익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셨던 F13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시나리오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는요. 피벗 테이블 작성하실 때 주의할 범위입니다. 아래쪽인 합계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면 나중에 가셔서요. 그룹 작성할 때 빈 공백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셀 병합된 합계는 포함하지 마시고요. 부서명부터 디자인팀에 있는 지급액까지 B3부터 I12세까지만 선택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가셔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B19셀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부서명은 보고서 필터에 배치해라. 근무 연수는 행에 배치해라. 성별은 열에 배치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본급은 갑에다가 성과수당은 갑에다가 지급액은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값에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위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치 지정되어 있고요. 위치가 B19셀인데 B17셀부터 나오는데요. 실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데이터 영역부터 그러니까 행과 열이 교차하는 표 형태의 시작 위치를 말합니다. 물론 보고서 필터가 있다면 위쪽에 두 행 위쪽에 표시가 되는 것은 표시가 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근무 연수에서요. 1년에서 20년까지 안에서 5년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1부터 20 안에서 단위를 5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1년부터 5년, 6년부터 10년, 11년부터 15년까지 나옵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서요. 피벗 테이블 만드실 때 주의하실 건 합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간혹 사용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밑에다 하나 피벗 테이블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에 아래쪽에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명, 그 다음 성별, 그 다음 직위, 근무 연수,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까 느려지네요. 기본급, 성과, 수당, 지급액. 이렇게 대충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래쪽 행 레이블에 보시면요. 비어 있음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룹을 작성해도요. 그룹을 작성해도 클릭이 안 되죠? 작업이 안 되실 거예요. 개요 형식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그룹으로 했을 때 1, 25라고 했을 때도요. 이렇게 비어 있음이 생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값을 이렇게 배치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비어 있음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위에 여기도 비어 있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합계를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범위 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필터, 이쪽에, 저기, 보고서 필터를 포함을 안 해서 범위 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그룹까지 작성은 하셨고요. T21부터 F35까지는 심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21부터 F35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할 수 있는 심표가 표시가 되는데 열 너비가 좁아서 샵샵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까지 설명드렸고요. 주의하실 거, 그룹을 작성하고 이렇게 셀 병합된 합계가 있다면 꼭 포함하지 않도록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가겠습니다. 기타 작업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죠. 매크로와 차트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가족 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족 수당을 구하기 위해서 H3셀 클릭하는 작업이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H3셀 클릭하시고요. equal 가족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G3 곱하기 55,000원입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합니다. 따로 뭐 조건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곱하기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족수당 다 구하셨어요. 기록 중지 안 하시고 도형 만드시면 안 돼요. 기록 중지 해 놓으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서 타원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J3부터입니다. J3부터 K4까지 들어갑니다. J3부터 K4까지. 그다음 텍스트를 가족 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가족 수당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 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F3부터 F12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기울임입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서 두 번째 글꼴 스타일 기울임꼴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깔은 노랑입니다. 채우기 색의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시고요. 네. 두 가지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J6부터 다음 K7까지 드래그하셔서 예, 직사각형 그려주시고요. 텍스트를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문제 각각 5점씩에서 10점 문제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계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했는데요. 2월달 데이터는 붉은색 계열에 막됩니다. 2월달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 계열은 연두빛, 초록빛 나는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이제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 차트 제목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은 영어 편황이네요. 영어 편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글꼴이 궁서입니다. 그 다음 크기가 14입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그 다음에 기울인 꼴입니다. 굵은, 기울인 꼴. 다음 합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특수 영업팀. 세 번째에 있는 특수 영업팀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하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로 축의 눈금의 단위를 1000이라고 했습니다. 세로 값 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1000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단위 레이블이 표시가 되는데 약간 회전이 되어 있죠? 1000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맞춤에 가셔서요. 텍스트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십니다. 텍스트 방향을 가로. 그 다음 차트 위치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버튼 누르시고요. 새 시트로 이동하는데 차트의 이름을, 시트 이름을 차트 작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기타 작업 바로 앞에 차트 작업이라고 영어 현황 차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